그냥 저는 맨땅에 헤딩했죠. 요즘에는 책이 아니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탁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메모해서 자기의 책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맨땅에 네. 헤딩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메가커피도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요.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은 인구수나 그 다음에 뭐 매출 평균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주변 무슨 브랜드가 들어간 것도 보고 들어가요. 잘 됐어, 다행이에요. 메가커피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35살 안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컨디션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아, 네, 어제 좀 작업을 한다고. 대표님 지금 모텔로 주소를 알려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출연을 하셨는지. 아, 오늘은 그때 촬영 이후에 또 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요즘엔 또 어떻게 사는지 한 번 더 찍고 싶어서 그래서 좀 요청을 드렸어요. 아, 네. 아, 근데 오늘은 모텔 아니고 좀 좋아 보이는 호텔이네요. 그때 당시 찍었을 때는 그 네. 모텔이 없었어요. 숙소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 가격을 봤는데 거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잡았어요. 어, 여긴 얼마예요? 5만원이요. 1박에? 네. 어, 대표님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텔 돌아다니면서 가게 세워주고 이러고 있는데 좀 건강이 걱정돼요. 이게 몇 년 정도 이 생활을 지속하셨는지?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고. 집에는 그럼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에는 원래 오픈할 때는 3일은 다른 데서 생활하고 있고 목, 금, 토, 일은 집에 있고. 집에서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나요? 더 좋아요. 안 들어온다고? 네, 그때 촬영한 이후로 제가 또 결혼했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때 이제 결혼 예정 중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결혼하니까 바깥에 출장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원래는 제가 미쯔비시 상하이에 있는 물류회사, 그때는 좀 약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왜냐면은 나이가 그때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거기서 직장을 못하면 어영부영 한 29, 30 되면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월급 받다가 직접 대표로서 직원들 임금도 나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오너가 돼보니까 뭔가 네. 직장인 때랑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사장이면 자기 멘탈 관리일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좀 불안해요, 사실. 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움직여. 왜냐면 회사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자기가 조금 하루를 조금 내려놓아도 회사는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내려놨다 또 열심히 했다 하는데 사장인 경우는 내려놓으면 회사가 거의 멈추니까. 엄청 큰 체계가 잡힌 회사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경각심을 계속 가지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장은 장단점이 있어요. 연봉 한 6,500 정도면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법인 회사라서 월급으로 하는데 딱 6천만 원 잡아놨어요. 저는 법인 회사에서 또 그렇게 들어오고 개인 매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어? 근데 개인 매장 봐야 되지 않나요? 개인 매장 운영 안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계셔도 되는 거예요? 오토가 시스템이 돼 있죠. 아, 그래요? 저희 점장님이 다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자영업은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용인점에 가야 돼요. 짐이 한 바가지네요. 네. 컴퓨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오토로 돌리고 있다는 가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부산에 두 개 있어요. 부산에? 네, 총 세 개 있어요. 직영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세 개가 있고 내년 1분기 안에 또 하나 더 열 생각이고. 그럼 거기에서는 지금 아예 오토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사장님이 직접 일을 안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는 한 9천만 원 하고 있고. 9천만 원이요? 네, 평균적으로 뭐 하나는 한 4,500, 또 하나는 한
한 3천 정도? 그렇게 격차가 좀 네. 크네요. 창건마다 다르고 매니저 점장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거기를 아예 오토로 돌린다 그러면 대표님이 네. 가져가는 순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매장 하나는 제가 완전 직영점 체제라서 뭐 수익률이 한 23% 정도? 그 정도 프로토로 돌리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제 직원들이거든요. 나머지 두 명은 직원인데 제가 가게를 차려서 차려주고 제가 매달 매출의 5%를 받아요. 아 직원한테 가게를 차려드린 거예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또 복지도 있고 저도 5%를 하고 그래서 저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5%를 받고 인수할 거면 인수하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법인에서 나오는 월급이랑 세계 점포에서 나오는 수익이랑 하면 월에 좀 어느 정도 되나 여쭤봐도 되나요? 천몇백 정도 될걸요? 한 달에? 이제 30대인데 한 달에 월천이 넘으신 거네요. 더 가고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네. 이걸 또 성장시키려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마케팅 시설, 그 다음에 인원을 계속 뽑고 사무실도 이전해야 되고 공장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저축도 해놓고 이렇게 다 하고 있죠. 법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프랜차이즈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인수할 때 한 1,500만 원 매출이었어요. 한 달 네. 매출이. 사실 다 까보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수익이. 1,500을 하면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월급이 작아요. 근데 그때 당시 1,500만 원 하면은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거에 혹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막상 한 달 지나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수익도 안 나고 이 몸도 힘들고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야 되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조리 환경이나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특히 마케팅이 조금 제가 좀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신규 유입이나 이제 재방문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계속 했었어요. 5천, 6천쯤 할 때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프랜차이즈 문의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 받았어요. 프랜차이즈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을 제가 그걸 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알려드렸죠. 그때 1호점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감도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책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맨땅에 헤딩했죠. 요즘에는 책이 아니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던지는 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메모해서 자기의 책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대표님은 그럼 지금 햄버거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년에 지금 이 브랜드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샐러드 쪽인데 저는 타켓을 약간 지금 햄버거 재료들로 샐러드를 할 수 있는 지금 점주님이 더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3천만 원짜리가 1천만 원 더 들어오면 4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좋죠. 뭐야? 폰이 왜 이만한? 파워폰인데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상권이 이렇게 지금 다 한적하고 한데도 지금 안에 손님이 오픈한 지 30분인데 안에 손님이 많이 계시죠. 오. 여기는 이제 왓더버거 용인 둔전점이고요. 지금 현재 가오픈 기간이고 오늘 첫째 날이에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오픈하기 전에 배달 같은 것도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미리? 다 하죠. 사실 뭐 점주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더 많이 해요. 배달 요기요, 뭐 배민어, 쿠팡 뭐 이런 거 네이버 뭐 키오스크 세팅 이런 걸 싹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매장을 조금 자동화 시켜서 칼을 안 쓰는 매장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반 영구적으로 입어놓고 돌리면 돼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 나요. 옛날에는 고기를 다 여기서 직접 쳤는데 공장에서 쳐서 나와요. 매장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리하면 됩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고기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나오죠. 이 매장을 더 오토화 시키려고 재료 준비나 그 다음에 안에 칼로 썰어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자동화 시켜서 얻은 효과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점주님들이 사실
조리할 때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거의 다잖아요. 그 이후에는 쉬어야 돼요. 쉬면서 직원들도 똑같이 쉬어야 되고 조금 느슨해져야지 위생이나 CS나 마케팅을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거에 막 꽉 차버리면 여유가 없어서 운영이 조금 빈틈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일하는 피로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기계가 오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오토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피로도가 줄면서 직원들도 오래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매출도 더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나죠. 지금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일 됐어요. 3일 일하면서 힘든 거 없나요? 없어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커피 먹어요. 커피? 네. 자동화는 뭐 조리 자동화, 재료 자동화, 운영 자동화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재료 자동화가 완성이 됐어요. 한 곳에서 배송이 돼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조리 자동화는 저희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조리 자동화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맛이 기성품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키죠, 저희는. 나머지는 운영 자동화라 해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점주님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이것을 분업화 시켜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겠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음식점은 이래요. 내가 햄버거 주문 들어왔다, 뭐 넣어라, 뭐 넣어라, 뭐 넣어라 하고 이제 재료가 모자라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가가지고 또 뭐 채워 넣어라 이러는데, 출근부터 마감까지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딱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시스템화죠. 이게 이제 홍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도 12가지를 하되 중요한 건 별표 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매주, 매일 관리를 하셔라.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네요. 있죠. 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재료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햄버거와는 조금 달라요. 이제 원육 자체도 이제 소고기도 등급이 있거든요. 저희는 최상위 등급을 써요. 100% 원육으로 이용을 하고, 빵 같은 경우도 보통 한 45에서 55g인데 저희가 한 75g. 하나 먹었을 때 배가 꽉 찰 정도로, 그 정도로 음식이 나갑니다. 맞아요. 보통 성인 남성분들 보면은 햄버거 하나로는 배가 안 차잖아요. 가 오픈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매장이 꽉 찼네요. 한실은 뭐?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빈상가잖아요. 네.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상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뜬금없는 데 있네요. 꿀팁을 좀 드리자면 네이버, 당근, 인스타, 그 세 개만 해도 괜찮아요. 당근? 당근 마켓은 중고 파는 데 아닌가요? 요새 당근 마케팅이 또 좋아요. 특히 이 어머니들, 당근은 지역사회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생겼네? 하는. 아, 당근에 그렇게 생겼다고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이게 특별하게 여기 이런 아파트 상권에다가 오픈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점주님이 강하게 원하셨고, 강하게 원하셨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상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인구수 대비 매장이 별로 없어요.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은 메가커피도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요.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은 인구수나 그 다음에 뭐 매출 평균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주변 무슨 브랜드가 들어간 것도 보고 들어가요. 아무래도 메가커피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괜찮죠. 예,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잘 모를지 몰라도 자영업자가 봤을 때 좀 검증된 상권이다 이렇게 맞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70개 매장 중에 메가커피 근처에 여는 매장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죠. 메가커피, 롯데리아 이런 대형 대기업 대기업의 피를 좀 빨아먹어야 그림자라도 이제 따라가자. 그림자라도 가야지. 이렇게 둘러보기만 하면 사실 뭐 진짜 매장도 별로 없고 가게도 별로 없고 뭐 먹거리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 상권에 들어와서 하는 건 진짜 현명한 것 같네요. 잘 되면 현명한 거고 안 되면 잘 돼서 다행이에요. 메가커피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직원분들이랑 좀 드세요.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번 달에 연곳에 좀 갔다가 또 한 6개월 전에 연곳도 한번 갔다가 이제 바쁘시네요. 또 내려가야 돼. 대표님, 근데 여기도 좀 너무 후미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메가코피 근처였는데 여기가 매출이 많이 나와요. 저번 달에 9일 영업했는데 3,500
정도. 아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9일 아니 무슨 9일에 3,500이 나와요? 아니 근데 특별하게 여기에 딱 세우면 매출이 잘 나오겠다 좀 이런 촉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저는 있죠. 근데 제가 괜찮다 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괜찮진 않거든요. 여기가 용인 에버랜드 근처예요. 근데 여기 에버랜드에 놀러 왔다가 햄버거나 먹어야지 하고 여기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 주민들로만 매출이 나오는 거네요? 주민분과 용인 에버랜드에 사셨던 분이랑 그 다음에 또 근처의 도시들 그런 곳들에 배달이 들어가죠. 그러면 배달 매출 비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꽤 높죠. 근데 요즘에 그 배민클럽?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이슈가 좀 많던데. 많아요.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을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순 없지만 삶의 의욕을 좀 잃었어요. 일반 배민이 있었고 배민원이 있었어요. 배민원이 생기고 나서 뭐 쿠팡과 배민원이 있어서 아 이게 너무 안 들어간다 너무 수익률이 안 나온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악랄한 애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민클럽을 가입했을 때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만 원을 팔았을 때 배민원은 평균적으로 42%대요. 배민원? 아 근데 42%도 좀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떼냐면 매출의 9.8%를 일단 떼고요.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를 3.3%를 떼요. 그럼 12.8%에 거기서 배달료를 떼요. 2,900원. 그럼 12.8% 더하기 29% 26에서 29%면 42%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배민원이고 이번에 배민클럽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배달비를 점주한테 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0%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식자재 비용이 보통 38% 정도.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보통 햄버거는 배달 문화가 더 높잖아요. 근데 배달 매출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 배달료가 그렇게 많이 인상이 돼버리면 여기 매출에도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순수익에 타격이 있는데 그게 순수익에 타격이 안 가게끔 저희는 배민클럽을 안 해요. 그래서 롯데리아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맛바보가 매니저입니다. 아, 네. 저는 다른 일도 어떤 거 해보셨어요? 인생 맥주도 하고, 인생. 아니면 뭐 부대찌개집이나 커피숍도 해봤어요. 이것저것 여러 개 하셨네요. 네네.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커피숍. 커피숍. 네. 지금 일하고 계신 거군요? 지금은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왓더버거에서 일하면 이 점이 좋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재미있고 다양하게 햄버거 만드니까 전 재밌어요. 재미있고 또 뭐 재료 손질 같은 거나 이런 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이런 데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아예 건물 통째가 왓더버거인데요. 여기도 메가커피 옆에 있네요. 저기 메가커피 근처만 골라서 하면 평타는 치나요? 상권이 좋아서 대기업들은 진짜 괜찮은 상권들만 들어가거든. 여기는 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자가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건물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뭘 넣어야 될까 피자옷이랑 저희랑 고민하다가 저희 걸 하셨는데 저희께 더 좋다 생각하셔서 아마 이쁘죠? 사장님은 여기 왓더버거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가 제일 매출이 좋은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건물이 다 사장님 거예요? 예. 그러면 왓더버거 이거 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안 되죠. 다른 왓더버거에 비해서 매출은 적어요. 4,500 넘잖아요. 4,500은 넘지. 4,500? 대한민국 15%예요. 그래? 다른 왓더버거는 뭐 6,000, 7,000 하는데 나는 그 정도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4,500이면 배달 수수료를 안 낸다는 가정하에 홀 매출이 높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홀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로드샵이니까는. 대표님이랑 같이 일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아, 솔직하신 분이시죠. 그래 말 들어야 돼요. 고집은 센데 솔직하게 고집은 세신데 맞아요. 틀린 말은 없다. 내가 느낀 바로는 그렇다. 지금 그럼 보니까 사장님도 의견을 확실하게 좀 말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두 분이서 뭐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트러블 처음에.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지. 나는 냉장고를 많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저는 처음에 조금은 자영업을 했거든요.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싸웠는데 결론은 대표 말이 맞다라는 거를 지금도 모자르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이거 운영하시면서 좀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는 없어요. 그냥 소소하게 길게 잘 돼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 영업을 해보셨는데 이렇게
장점 같은 거 있을까요? 커피 같은 거는 많이 팔아봤자 매출이 하루에 뭐 80만 원 많아봤자 이 햄버거 같은 거는 뭐 오늘 매출 안 나왔는데 하고 저녁에 갈 때 매출 딱 보면은 100만 원이 넘어 있다. 아 이거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손님이 좀 많이 왔다 생각하면은 150만 원, 170만 원 되는 거고 알바들이 힘들어요 뭐 그러면은 200만 원 되는 거고 명지대 앞에 왓더버거 있으니까 건물도 이쁘고 환경도 좋으니까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대표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출연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구독자분이 자영업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하면 지금 네. 정말 힘들어요. 힘든 거에 힘든 게 추가되는데 뭐 네. 배달 플랫폼이나 근데 뭐 돌파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이게 더 악조건이라서 포기를 하는 순간 이게 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조금씩 삐짓고 올라가면은 또 다른 세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힘을 좀 내시고 계속 돌파구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또 올해 목표하시는 바 있으시면 올해 목표는 세웠어요. 내년에는 100개를 하고 또 공장이나 뭐 이런 다른 부가적인 부분을 좀 추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하루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